씨, 머리가 산발이구나, 지금. 응? 뭔일 났나? 뭔일 났나 봬. 지금? 안녕하세요. 뭐야? 무슨 일 났나 봐요. 힘들다. 뭐요? 아임 고잉 홈. 디 엔드 스케줄 엔드. 허허. 있어. 있을 수 있어. 봐봐, 들어오시잖아. 안녕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갑니다. 뭐 일 났나봐요, 여기.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전거가 없어서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옥의 스케줄을 마치고 들어갑니다. 아, 힘들다. 진짜 개 힘드네. 따릉이 돈 들어. 예. 예. 간만에 퇴근방송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 다돈 같아요, 느낌은. 다돈 같은데, 뭐냐. 마지막 합주가 이제 안녕바다 단공 합주였어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쭉 돌리는 합주였어가지고, 공연처럼. 그거 한다고. 하여튼 오늘 짐이 좀 많아가지고, 걸어가는 거리랑 자전거로 가는 거리랑 차이 많이 안 나나요? 조금 나요. 좀에 납니다. 아이고, 안녕. 내 라이브에? 예, 안녕바다 합주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망원에서 이제 합주 그 작업실에 가. 여보세요? 뭐야? 왜 연결? 그 뭐지? 작업실에다가 망원에서 합주 끝나고 이제 타고 와서 작업실에다가 그.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빡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재밌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합주 내용들도 다 좋았고 되게 기분 좋게 합주했어요.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저 오늘 한 번 더 느꼈지만 음악하는 사람 같아요. 드럼 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진짜 좀 뿌듯한 하루였어요, 오늘.
아니요, 막 이상한 스텝 밟았어요, 오늘. 되게 웃겼어요. 명진 형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힘이 쪽쪽쪽쪽 빠졌어요, 막. 기 빨리는 느낌이랄까. 아, 진짜. 장르를 넘나들면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오늘. 인스타랑 페이스북에도 남겼듯이 정말 샤랄라한 하루였어요, 오늘. 뭐가요? 아, 명정이요? 이래저래, 신발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명지 형. 아, 진짜, 오늘 좀 웃기긴 했어요, 좀 합주하면서. 진짜. 예, 이제 뭐 욕심쟁이에요, 뭐. 베스트 매치는 게뭐다 하려고 그래. 뭐 나중에 연기도 하셨었구나, 예전에. 자전거로 왔었으면 벌써 이제 마지막 언덕 올라가고 있었을걸요? 오늘 걸으니까. 느긋하게 걸으니 좋긴 하네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뭐 시원한 거라도 하나 마셨으면 좋겠네. 귀걸이 염색부터, 저는 구멍이 더 큰데? 네, 예전에 뭐였지? 뭐 키스인가? 뭔가 하면서 뭐 있어. 그렇죠, 그거. 안녕하세요. 그래, 장난스러운 키스. 그래, 그거. 그거 연기 뭐 했다고 자기 되게 열심히 했었다고. 그쵸, 저는 젊어요. 제가 제일 막내 아니구나. 상진이가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요. 상진이가 거의 내가 막내가 아니구나. 근데 32에 막내가. 예. 근데 양재는 인간적으로 너무 먼것 같아요, 진짜. 몇 살이신데요? 상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25인가? 24살. 성진이가 24살이구나. 야, 그럼 나랑 8살 차이 나네. 내가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걔를 태어난 거는 대박이다. 빡세네. 빡세. 많이 먹긴 먹었구나, 나도. 서글프노. 씨. 그렇죠, 알지? 아빠, 그렇네. 내랑 명지 형이랑 6살? 6살 차이 나니까. 명지 형 아이씨네, 완전. 할배네. 아니,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몸에서
냄새 나요. 아. 아니요.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에이프릴 세컨즈 보컬하고만 치네요. 베이스 동갑내. 맞아요. 베이스 치시는 분이 저랑 동갑이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보컬 형은 저 작업실에도 몇번 왔었어요. 헤이맨이라는 밴드 애들이 그 저랑 작업실 같은 데 있어가지고. 가서 뭐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듣고도 땡기고. 누가요? 누구 베이스? 따로 만난 적은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그 예. 따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에이프릴 세컨즈 베이스 치시는 분이랑 따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집에 탄산이 있나 모르겠네. 탄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탄산 없으면 탄산 사가고 싶은데 막 만두랑 막 그런 거막 먹고 싶은데 막. 아, 어떡하지? 탄산이 마시고 싶은데? 물 마셔야 하나? 아, 어떡하지? 아, 집에 딱 먹는 음식들이 딱 탄산이랑 같이 먹으면 딱 튀기는데. 신발 가방, 목이 너무 아프다. 아니, 이번에 와이프가 새우만두를 시켰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호. 응이라고 해줘야지 살 수가 있어요. 어제 그 새우만두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와이프가 일단은 음식을 너무 잘해요. 잘 굽고 잘 찌고 잘 볶고 하여튼 뭐다 잘해. 못하는 게 없어. 만능이요 아주 그냥. 어떡하지 이제 좀저 편의점 보이는데 저 어떡하지? 저 편의점 보이는데 어떡하지? 아씨 탄산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살수 있는데. 새우만두 진짜 와 어제 이제 진짜 와 너무 맛있어서 너무 집에 가면 혼나겠다. 집에 가면 혼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최고입니다. 탄산은 무슨. 하루의 피로가 녹는다. 그렇죠. 말하면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킥 하면은 지지죠.
아, 이거 라이브 너무 재밌다. 이러니까, 진짜. 여보, 미안해. 답안 그렇게. 봐봐, 다 죽인다고 하잖아. 하루에 피로가 녹는다고.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저희 집엔 냉장고가 또 얼음이 또 나와요. 죽이죠, 또. 아, 당연하죠. 이제 이렇게 힘들게 빡세게 돌 날은 탄산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한잔 시작해야죠, 막. 그래서 제가 가방까지 진 길에 제가 학사까지 있어요. 4년제 학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떡하지? 왜 대답을 안 해주시지? 큰일 났네. 이제 곧 편집인데 지금 시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설마 방 나가신 건가? 아닌데, 안 나갔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아니, 근데 오늘 밖에서, 여보, 나 이제 편의점 앞인데. 아직, 뭐지? 허락해주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분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어떡하지? 여보, 편의점이야. 나 어떡해? 가? 말아. 사? 말아. 여보?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갈게. 만두 구워줘. 혼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안 되겠다. 아, 동그라미? 아, 그럼 편의점 가야지. 뭐 살까, 여보? 안녕하세요. 네. 뭐 사지? 여보, 뭐 살까? 여보, 요거 스트롱 사이다가 2 플러스 1이야. 1700원. 저거 괜찮을 것 같아. 저거 두개 산다, 2 플러스. 그림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요. 뭐 미안해. 이거 산다. 그러면 2 플러스 1. 그러면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콜라.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로 적립하겠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그라미였어? 난 몰랐지. 동그라미지. 이제 마이 언덕길입니다, 이제. 자, 보시면요. 끝이 보이질 않아. 저기 끝에. 이만큼이나 하는데요. 2 플러스 1이라서.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어. 최고야. 언덕길이 오늘 좀 가볍네. 여보, 만두랑 비빔면 먹어도 되나? 비빔면 먹어도 돼? 만두 비빔면 어때? 아니면은 만두에 고기? 만두에 그거. 만두랑 고기랑 비빔면? 비빔면에 만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고기 비빔면도 장난 아니에요. 고기 비빔면도 진짜 맛있어요. 저거 평소에 되게 즐겨 먹어요. 바람 불어. 너무 좋아. 시원한 바람. 좋아, 좋아. 이제 언덕 다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갑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높긴 하다. 내려보면은, 와, 저, 만두를 5개나 굽는데 비빔면도 먹을 수 있겠나? 예, 여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빔면 하나 해주시죠. 해주세요. 비빔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보. 일단 아, 집 안에 찍고 싶은데 못 찍겠다. 하여튼 오늘 다 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